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꼭 새로워져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목회자, 교회에 섬기는 직분자들 사랑으로만이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랑만 잘 전하는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청년 남전대에 제가 책임을 맡아서 회장도 하면서 그리고 미국에 왔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서울 서서문동에 있는 서서문교회입니다. 그 서서문교회에 그때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이었어요. 1대 목사님은 누저지 김창일 목사님의 아버님이 6.25 때 납북돼가지고 생사를 모르도록 선교 피가 흐르는 서서문교회. 2대 목사님이 서금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캐나다에 와가지고 이제 돌아갔던 그 목사님이 저 주례, 결혼 주례도 서울 여성회관에 있을 때 주례도 섰습니다만은 서근천 목사님이 그 설교는 그렇게 은혜가 없고 그래도 생활에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설교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바르게 서고 신앙생활을 자로나오려 흔들지 않고 흐른 것을 보았는데 서근준 목사님 은퇴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은퇴했어요. 공로 목사면서 원로 목사로 두 가지 했는데 설교를 누가 하시는가 한경정 목사님이 와서 했습니다. 내나 한경정 목사님도 대표적인 한국의 사랑에 아주 그 본이 되는 목사님이었고 서근주 목사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은 저는 참 사랑의 원자탄이라 하는 여수 애양원 어신 손양원 목사님을 저는 꼭 마음에 담고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왜 훌륭했는가? 왜 한국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받았는가? 자기 아들, 두 아들을 그 사상이 이상한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뭐 큰 막대기 같은 목련이라 맞아서 죽었죠. 그런데 그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을 형을 받지 않고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해서 감옥에 가지 않고 잡아가지 않고 자기한테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죽인 그런 용서로 끝난 거 아니에요. 사면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양자로 그렇게 삼아서 아들을 잘 그렇게 양자로 해서 목회자가 됐다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들은 얘기인데 참 뉴스인지 아니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목사님은 저는 후배 목사님 잘하는 후배 목사님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시구나 그렇게 했는데 참 그분이 참 양아들로 손양호 목사님 잘 그것이 교육을 받고 목사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다. 오늘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었냐. 오늘 사랑을 새롭게 하소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적인 그런 목회자 또 존경하는 목회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성도들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근본입니다.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되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배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교회가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느냐? 내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 사랑이 그 마음에만 기본으로 딱 심어 있으면은 믿음이 크든 적든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민목회 그저 많이는 안 했지만은 이민문 와서 한 40여 년 된 가운데 사랑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이 조금 증인이 될 거예요. 저 잘 아는 교인 가운데 어느 뭐 관이 엄마 그 집사님 아실 거예요. 백목사는 사랑 백목사님의 그 선한 목자 양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신방하고 목회를 해서 참 기억에 남는다 소리를 내가 듣고 제가 보람도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남은 생애에 이 사랑 실천에서 그러면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랑에서 결핍돼 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그냥 저기 이혼 직전에 해서 그분이 저보다 연령이 나이 많고 뒤에 교수면서도 목사님 되셔서 돌아가셨지만은 그 사모님도 교수 출신이고 그런데 아유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믿음도 좋고 장로님이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도저히 이게 삼각관계라서 자기가 이혼 안 하면 못 살겠는데 아니면 자기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러신지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기도해 주면서 살아계시면 계속 내가 얘기해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에서 사랑은 잠깐이 아니고 냄비처럼 그렇게 했다 금방 식은 게 아니고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말을 듣고 다시 이혼하고 다시 가서 혼자 사서 그 지금은 아주 그냥 뭐 저기 세상을 끝내겠다고 할 사람이 다시 가가지고 다시 가정에 들어가서 잘 화목하고 자녀들하고도 화해하고 그 아들은 치과사예요. 그 잘 배우고 잘 생활도 능력하고 잘 그 전문가 출신이고 학위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한국 가서 장로신학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 영어 목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사모가 우리 원로 목사의 회원으로 있는 사모였어요. 잘 아실 거예요. 돌아가셨죠. 그 사모도 돌아가셨죠. 예. 제가 그런 신뢰를 한번 드린 겁니다. 제가 사랑을 강조했더니 그런 그 훌륭한 그 교육자요, 훌륭한 인격자들도 그 사랑에 그냥 결핍돼 가지고 온 것을 제가 감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참된 직분자도 성도도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랑 한 가지가 없으면은 다 헛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대처시라고 하신 처음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아니옵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사랑이 넘쳤으므로 우리도 그의 사랑의 응답으로 주님과 사랑을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국에 지금 선거운동이 시작하고 있는데 뭐 경제대통령 뭐 저기 저 적폐청사 놓고 뭐 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얻었다는지 진짜 지도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백성을 삶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고 바른 나라를 운영할 수 있고 바르게 부정부패가 없어질 수가 있지 않느냐. 처음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사랑을 넘쳤으므로 우리도 그의 사랑을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제 버린 것입니다. 깜박한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사랑만 생각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사랑한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자, 그렇다면은 주님의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그러면 주님의 처음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넘쳐서 우리 속에 새로운 사랑을 지니게 됩니다. 간직하게 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이때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가지 사랑 가운데 첫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카페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이란 말은 어떤 조건이나 제안에도 매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책망하고도 징계도 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친구만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이기적이고 무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멋진 참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요, 위대한 존재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질 않고 베푸질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면은 우리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 줘야 합니다. 양보할 때 양보를 하고 또한 관용할 때 관용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반응을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꼭 대가를 바라고 꼭 저쪽에서 반응,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를 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흑인이고 백인이고 또 황인종이고 색깔에 구분 없이 우리 사랑합시다. 아무도 우리는 절대로 사랑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맙시다.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끊임없이 사랑합시다. 그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행위를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람의 행위에 좌우되는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한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니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 같이 한낭근심 이루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시. 이 찬양 구절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쳐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 받아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식으로 준행하세.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필요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대를 따라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반응도 우리는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참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목회가 어렵지만은 목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 개인주의, 너무 이기주의, 너무 욕심 부리면 목회 힘들어요. 그러나 부담 없이 사랑을 무조건 해주고 보면은 사람이 줄을 서서 따라요. 저절로 좋아하고. 우리 이 목사님
참 어려운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목회하실 분이에요. 내가 생각해. 사랑은 실제로 잘하실 거예요. 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바쳐서 그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오도록 느껴지도록 감동이 되도록 감화가 되도록 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오늘 본문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칠 때에 우리 사랑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면은 꼭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서로 말하게 합시다. 간증하게 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그것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